저희 포토오브 모카는 포트라는 용어 자체가 프랑스식 표현으로 휴식처, 안식처, 피난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카는 커피 쪽에서는 커피 업계에서는 커피로 통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사시는 현대인들한테 피난처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로 포토오브 모카라고 상호를 지었습니다. 과거 제 직업이 20대 때 세무사 사무장이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거래처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의뢰 인사실에가 커피 한잔 드세요가 대접이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10잔 이상 커피를 먹다 보니까 위장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권고로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커피, 원두커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속의 커피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장에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계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특성화라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희 특성화 부분인데요. 어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허니브레드라든지 요거트 블렌딩 메뉴 같은 이런 메뉴들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2004년에 시작했을 때는 전무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어떤 그 인테리어 요소에서도 다른 데와 좀 차별화를 둬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서양 커피를 서양스러운 곳에서 드실 수 있는, 외국스러운 그런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그렇게 외국 스타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여성층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작은 섬세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캐치를 해서 그런 매뉴얼화를,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객들을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10년 동안 그 많은 메뉴를 만들고 빼고 다시 시판을 해보고 했는데, 커피 메뉴는 뭐 모두 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다른 데서 드실 수 없는 메뉴들, 그런 어떤 요거트 블렌딩 메뉴들도 일반적인 이런 시중에 있는 메뉴 어떤 재료를 가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일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는 그 뭐 요거레또라는 메뉴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허니브레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체와 좀 다른 이렇게 큰 통식빵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가공을 해서 그 현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 네, 맛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0년 초반만 해도 매장에 제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세 분 이상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커피 전문점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전개하는 방식도 몰랐고요. 어떤 뭐 이분들한테 가맹비를 받고 내지는 전수창업 형태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목적으로 가졌다면 아마도 그걸 시작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쪽 분야에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걸 잘못 시행하다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랜차이즈 그 실무자 과정을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CEO MBA 과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경영사 자격증을 따고 외식 경영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서 현재도 대학원을 목표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커피를 제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빨리 확산하는 방법은 잘 압니다. 그건 자본력이거든요. 그런 자본력을 등에 업고 커피에 대한 조회도 없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해가는 그런 업체들을 볼 때, 커피를 알고 커피만 알고
이쪽 외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석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들 때도 간혹 있고요. 또는 가맹 그 예비 창업주님들과 상담할 때 저희는 어떤 감언이설이나 그 어떤 허위로 과장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하는 그 기준한 대로 뭐 가맹거래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잘 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몰라주고 타업체가 뭐 감언이설로 좀 더 좋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걸로 넘어 그쪽에 가맹 점주님이 되셨을 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한 1년 있다 찾아와서 괜히 그거 했어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럴 땐 너무 좀 뭐랄까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희 가맹 점주님들께서 저희 매장을 진행하시고 또 제2, 제3의 매장을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 그럴 때 저희가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죠. 네. 혹자는 그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적절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높이 자라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가지를 넓게 펼쳐서 본사가 벌기 전에 가맹점이 먼저 벌고 그리고 후에 본사가 번다는 슬로건 아래서 그 구성원들 모두가 그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예, 기업을 만드는 게 예, 경영 목표입니다. 예. 본사는 그 예비 창업주님들께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으셨는지 얼마를 또 희망 수익을 가지셨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입점 지역도 선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가맹점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본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 창업을 하실 때 그 어떤 이 본사가 과연 우리에게 그 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창업주님들이 잘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진정성 있게 정말 시장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그 이 동반자처럼 또 때로는 멘토처럼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상생 경영을 할 수 있는 본사를 찾으시는 게 그게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잘 선택하셔서 본사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분이라도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